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11월로 접어들고 보니 선선함이 한층 더하고 다소 이른감은 없지 않지만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부지런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과 또 한 해를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시간인 매주 화요일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대략 한 6개월여 정도 부처님의 일생과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소 한 과제로 긴 시간이긴 했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뜻깊은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최선은 다했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불교 기초개론의 토대 위에서 선지식님들의 글들도 인용을 하고 또 불교 공부를 했던 분들의 느낌이나 또 겪었던 일들도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경전 교리 시간인 반야의 샘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게나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네. 그리고 절이란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을 하는 곳이 아닐세.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만 부처이고 밖에 있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든가. 탁자의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일세. 자신의 마음 두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으려는가. 사찰이나 불상이나 승려에게서 찾거나 선을 하며 절을 하며 경을 하며 찾는 것은 물 밖에서 물을 구함이 아니었던가. 단장 청한 어버이 옆 손부채질 그 바람 속에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진리는 살아있다네. 옛날 어느 선승이 만행의 길에 올랐다가 날이 저물어서 외딴 암자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암자의 스님은 쉬지 않고 염불만 하는 것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승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암자의 주지 스님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스님,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나무암이 타불만 외우고 계시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염불만 하시는 게요? 그러자 그 주지 스님은 말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듯 아니 무엇 때문에 염불을 하다니요? 부처가 되려고 그러지요. 하며 다시 퉁명스러이 대답하고는 다시금 염불에 열중이었어요. 잠시 후 선승은 슬며시 밖으로 나가 숫돌과 기와장을 들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열심히 염불을 하는 주지스님 옆에서 숫돌에 기와를 갈기 시작을 했어요. 염불에 열중하던 그 주지스님은 기와를 갈고 있는 선승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스님, 숫돌에 기와장은 왜 가는 게요? 왜 갈다니요?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지요? 하원 참 스님도
답답하시기는. 어떻게 기와장을 숫돌에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연슬에 기와를 갈던 선승은 문득 손을 멈추고 말을 이었어요. 말씀 한번 잘했소이다. 아니 그럼 염불만 열심히 한다고 어디 부처가 된답니까? 그 순간 염불을 하던 주지스님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염불만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려던 자신의 생각이 숫돌에 기와장을 가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부질없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한 열심히 염불을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정작 깨달음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깨우쳐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행위에만 몰두해서 마치 마차를 움직이려는 사람이 그 수레를 끄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데 수레에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격이 된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부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빌거나 또한 애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올바른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신법이어요. 그리고 신법 가운데에도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하심의 법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도 행복함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불공은 가정이나 주변의 모든 가족, 친지, 이웃 등의 부처님께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를 땅에 대는 오체투지인 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의지와 다짐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서 자신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심의 마음을 배양을 해서 겸손의 덕을 쌓기 위한 것이고, 기도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 하는 굳은 의지와 각고를 다짐하는 것이지요. 옥은 쓸모에 따라 다듬어야 제 가치를 내고 사람도 근기에 따라 지혜를 쌓아야 참다운 인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외형자 강문인 사회의 지식은 권력이나 물질, 명예 등을 위해서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지혜가 더욱 중요함을 인증받아서 점차 세계적으로 20세기 과학물질 문명에서 21세기의 정신문명의 시대로 도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우리 불교의 지혜는 내면적인 자기 완성으로서 안락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있기 때문에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진리의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고, 또한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 지침으로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선풍적인 그러한 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주 작은 기계 하나라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하고 거대한 기계를 운영을 하면서도 무명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나 삶에 끄달려 바쁘다는 핑계로 지혜 배움은 뒤로 한 채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부자가 되는 법, 또 명예를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등이 한없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참된 진리를 등한시하고 걱정, 번뇌, 어려움 등의 고통에 빠져 있고, 물론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찰에서 잘못 오염을 시키는 것도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불자님들 역시 오랜 동안의 신행 생활을 해오면서도 불교 의식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한시하고 소원 성취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는 않은데, 불교는 너무 어렵다거나 또한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된다 하는 퇴굴심을 낸다거나 혹은 해보려 하지도 않고 생활에 쫓긴다거나 바쁘다는 생각으로 회피를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음은 물론, 정작 올바른 교리를 알고자 해도 전문적으로 일깨워주는 기관이나 사찰 등을 쉽게 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인도해주는 것도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에 안주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반면에 큰 사찰이나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불자님들 역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자칫 상에 빠져서 불교의 근본인 하심을 망각을 하고 마음의 어깨에 힘을 주는 불자님들도 적은 편은 아닌데,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인 유리나 예절의식 등은 뒤로 한 채 경전부터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누구 있어 분별을 허리 세간과 출세간을, 한 마음 돌이키면 처처가 열반인데 이 마음 모르는 채 백겁을 앉아본들 세간과 출세간의 수레바퀴 어떻게 면할 손가.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이고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고 중생의 경계 역시 부처의 경계이니 본래부터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네. 깨진 술에 굴러갈까 늙은 몸이 닦을 건가. 누워 기름 앉아 혼미 망상만이 어지럽네. 얼마나 살겠기에 낮과 밤을 헛보내며 살 날이기 며칠이기에 일생을 닦지 않나. 선지식님의 말씀과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장에 있는 글을 인용해 보았어요. 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일반 여러분들의 세계이고, 출세간이다 하는 것은 출간분들의 세계를 말하는데,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또한 부처의 세계이든 중생의 세계이든 모두가 한마음 속에 있고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어요. 법수일미 견유천자하니 소이천자 지재일념이오. 일념지차 격동천지하니 수연여시 천지일통이로다. 법은 비록 한맛이나 견해의 천차가 있으니 이 까닭의 천차는 단지 한 생각에 있음이로다. 한 생각 차이에 나누어짐이 천지와 같으니 결국 천지는 한 덩어리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를 잘 아는 분이 지난번에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셔요 하니까, 아니 뭐리요, 항상 부족하고 죄송하지요 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역시 그분이 조금을 더 가다 보니 또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야 이 사람아, 사람이 그럼 못 써? 지난번 부탁한 것도 하나도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하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가 나는 거였어요.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이고 마음은 하나인데 상대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각기 다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인연따라 나오되 반응은 달랐지만 역시 돌아보면 그것은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려와 숙인이 따로 있고 또한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승려도 되고 숙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또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원효와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어요. 함께 걷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를 만나게 되었죠. 둘이는 갑작스런 일이라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한 토굴을 발견하고 간신히 몸을 피하게 됐는데 밖에서는 뇌성벽력에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할 수 없이 비좁은 토굴 안에서 기진맥진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은효는 잠을 자다가 늘 하던 버릇으로 머리맡을 더듬거리다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의상도 역시 잠결에 물을 찾아서 원효가 건네주자 아주 시원하게 먹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까 토굴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무덤 속이었고 물바가지는 바로 해골이었어요. 또한 시원하게 마셨던 물은 온갖 벌레가 빠져서 죽어있는 썩은 물이었죠. 그것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은 토하려고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손가락을 일부러 입속에 넣어서 먹은 물을 토해내려고 온갖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원효 스님이 아하 하며 판대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보게 의상, 내 이제야 깨달았네.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일세. 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니 세상 만사 모두가 마음의 장난이야. 바가지라 생각했을 때는 물맛이 아주 꿀맛이었는데 해골이라 생각하니 구역질이라. 바로 이것이 마음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 만사가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기쁨도 슬픔도 다 마음에 달린 것이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춥고 더운 것도 마음에 달려있으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신 게야.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거늘 어찌 그 법을 밖에서 구하겠는가. 천 가지 만 가지 법은 모두 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어찌 그 법을 마음 밖에서 구하겠는가. 의상, 우리가 찾고 있던 법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어. 또한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있는 게야. 내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구태여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원효 스님은 혼자 설아벌로 돌아왔어요. 또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자와 함께 탁발을 나갔지요. 그날따라 운이 아주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할지 걸음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국물을 얻어서 큰 바랑에 아주 가득하게 담은 상태인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몇 개의 보따리를 얹어서 얽은 메고는 산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자는 너무나 무거워서 조금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스님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이 녀석아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겠다 빨리 오너라 하시고는 이내 가시는 것이요.
제자는 다시 꾹꾹 참고 얼마쯤을 가다가 다시 한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스님 하고 또 불렀지만 역시 스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신 채 그냥 계속 가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얼마쯤을 갔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말씀드려서 쉬어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스님 저 하는데 스님께서 왜 무겁냐 하시는 거였어요. 아 이제는 쉬겠구나 싶어서 예 하고 대답을 하니 스님께서는 그렇게 힘들면 바람을 던져 버리고 오거나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너라 하시면서 또 계속 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쯤을 가다가 마을의 우물에 이르게 됐는데 제자는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물도 먹고 쉬어서 가야지 하고는 바람을 막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스님께서는 그때 마침 물동이를 머리이고 물을 길러오는 한 새색시에 그 귀를 갑자기 잡고는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새색시는 놀라서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 주변의 논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그것을 보고는 저놈 잡아라 하며 괭이고 칼쿠리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제자는 스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기도 또 한 놈이 있네 저놈도 잡아라 하면서 농부들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제자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다름박질을 쳤지요. 얼마나 달렸는지 거의 산등성이 모퉁이까지 한숨에 달려와서 바로 따라오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숨을 헐떡이면서 어떻게 스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툴툴거리고 가고 있는데 문득 저 앞에 스님께서 작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계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는 스님 어떻게 하고 막 말문을 여는 순간 스님께서는 이놈아 아직도 등에 짊어진 바랑이 무겁드냐 하시는 거였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치느라 바빴던 제자는 등에 짊어진 바랑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께서는 다시 무겁고 가벼운 것은 바로 바랑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게야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불자님들 불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행복함을 찾는 이치가 모두 담겨있는 그런 것이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걱정 근심 번뇌에 빠져 계신다 하더라도 냉정히 살펴보면 모두가 가족과 남편과 또한 아내와 자식을 위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우신 서원과 목표를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를 클릭하시고 그동안 석일봉이었습니다.